이번 강의에서 유니티 엔진의 활용 분야 및 3D 환경에서의 사용법에 대해 소개할 사이버 보안학과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유니티란 3D 및 2D 비디오 게임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게임 엔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3D 애니메이션, 건축 시각화, 가상현실 등 인터랙티브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통합 제작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에는 게임 엔진과 건축, 엔지니어링, 운송, 제조, 그리고 영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가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유니티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엔진에서 스크립트를 통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스크립트 편집기 또한 같이 다운로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유니티 엔진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는 씬, 하이러키, 인스펙터, 프로젝트 총 4가지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모습은 실습 과정에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실습할 환경은 3D 환경으로 3D 환경에 실습을 하기 전에 씬의 조작법 그리고 3D 오브젝트, 컴포넌트, 스크립트 순으로 설명을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3D 환경에서의 씬 조작법은 QWERTY 총 6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Q버튼을 통해 뷰를 움직일 수 있고 W버튼을 통해서 객체의 움직임을 그리고 E버튼을 통해서 객체의 회전 그리고 R버튼은 객체의 크기 그리고 T는 렉트, Y는 트랜스폼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D 오브젝트는 대표적으로 총 6개로 구분이 되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큐브, 스피어, 캡슐, 실린더, 플레인, 쿼드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인 3D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엔진을 통해 변경하거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요소인데 여기 보이는 이제 8가지 요소가 컴포넌트 가장 대표적인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것도 다음에 있을 실습 강의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마지막은 스크립트 언어인데 스크립트 언어는 우선 C# 랭귀지를 사용하고 이 밑에 보이는 클래스들이 이제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래스 7가지인데 이 스크립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실습 과정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다운받은 후 3D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P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운데에는 씬 창, 좌측에는 하이러키 창,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프로젝트 창, 우측에는 인스펙터 창이 생기게 됩니다. 유니티 엔진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아까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면 하이러키 창에서 우측 마우스 포인터를 통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예시로 큐브에 관한 3D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큐브를 만드시면은 하이러키 창에도 큐브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는 큐브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창에서는 이런 네모난 큐브 형태의 객체가 하나 완성이 되고
이를 아까 신조작법을 통해서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면 Q를 통해서 뷰를 움직일 수 있고 W를 통해서 객체를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객체의 회전이 가능하고 R 버튼은 객체의 스케일, 즉 크기를 각 축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T 버튼은 렉트 값으로 이 객체를 사각형으로 인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Y는 Q부터 T까지의 모든 조작을 할수 있게 된이 트랜스폼의 변수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유니티 엔진을 통해 3D 환경에서 직접 객체를 움직여 보는 실습을 할 건데, 그를 위해서는 우선 객체가 움직일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라키 창에서 평면에 관련된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 전에 큐브는 삭제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큐브와 마찬가지로 플레인 이름의 인스펙터, 그 신창에서의 플레인, 하이러키 창에서의 플레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가 움직일 평면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그 위에서 움직일 객체도 생성해 줘야 하므로 3D 오브젝트에서 큐브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큐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우선 큐브가 평면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공중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위에 표시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보이는 신창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스크립트와 이 컴포넌트 조작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구현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그를 위해서는 이 큐브 객체에 중력 효과를 넣기 위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애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아까 PPT에서 배웠던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 컴포넌트를 보시면 유즈 그래비티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큐브는 중력 효과를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평면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건이 카메라 때문인데, 카메라 또한 내가 따로 조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에서 이 큐브 객체의 움직임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는 이 인스펙터 그리고 신 하이러키에 있는 기능만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프로젝트 창에 가서 이 C샵에 관련된 스크립트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create C샵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고, C샵 스크립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위해서 스크립팅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스크립팅을 위한 public float speed, 움직임을 위한 스피드에 대한 변수, 그다음 수직을 위한 플로트 변수, 마지막으로 수평을 위한 x-axis 플로트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3D 환경이기 때문에 벡터 3라는 x축, y축, z축의 벡터 변수도 선언을 해주면 변수 선언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 이 업데이트 창은 프레임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구간으로, 객체의 움직임은 프레임마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수직에 관한 변수는 getAxisR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유니티에 내장된 수직에 관한 변수를 참조해 줍니다. vAxis 또한 수평에 관한 변수를 getAxisRow라는 함수를 통해 참조해 줍니다. 그 다음은 무브 벡터는 새로운 벡터 3를 선언해서 h-axis, x축은 h-axis 값, 그리고 y축은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로, z축은 v-axis 값을 넣어서 선언해주면 됩니다. 이 노말라이즈드라는 이 기능은 대각선으로 갈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무브 벡터를 객체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으로 더해준 게 되면은 객체의 움직임에 관한 스크립팅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와서 완성한 스크립트를 큐브 객체에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은 하이러키 창에서 큐브 객체를 선택 후, 우측에 보이는 인스펙터 창에 무브 스크립트를 끌어다 주면은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크립트 과정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했던 스피드 값은 엔진으로 이렇게 들어오 엔진에서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3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제 객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객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위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아까 중력작용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큐브 객체는 평면 바깥으로 나가서 중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객체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실습까지 마쳤고, 추가적으로 카메라가 고정이 아닌 이 큐브 객체를 추적하는 카메라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 무브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새로 생성해주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를 편집 스크립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무브에 관한 스크립팅을 해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추적할 타겟이 되는 트랜스폼 객체를 하나 선언해주고 그 타겟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추적을 할지를 정해주는 오프셋이라는 벡터3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레임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포지션 트랜스폼의 이 해당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타겟의 포지션 값에 오프셋을 더한 값으로 선언을 해주면은 카메라 무브에 관련된 스크립팅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유니티 엔진에서 하이러키 창에 메인 카메라 객체를 선택해주고 해당 인스펙터에 제작한 카메라 무브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해당 퍼블릭 변수인 타겟에는 객체인 큐브를 넣어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볼 것인지의 값에는 y좌표 3, z좌표 5 정도를 입력해줍니다. 그후 엔진을 실행시켜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평면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카메라도 그 객체를 따라서 같이 추락하게 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니티에 대한 활용 분야 그리고 간단한 소개, 실습을 통해서 객체들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